넌 그러니까 형이 부르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왜 안 불러 씨. 아, 토요일 날에 이제 촬영하러 강원도 인제 갔다가 가는데 4시간 걸렸어. 이런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이제 어제 촬영은 저 동민이 형님, 에이전트 H 형님, 덱스, 초단, 빈미나 6명에서 찍었는데 무슨 조합이냐고? 그냥 뭐 PD 픽이지 뭐. 군대 느낌으로다가 해가지고 초단이나 미나 누님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셔서 뭐 면제를 받았지만 그래도 나름 또 관심도 많으시고 우리 서든어택 채널에서 했던 거 스핀오프 느낌으로 이제 촬영했는데 재밌었습니다. 뭐 이래저래 일들이 많긴 했는데 제가 아침에 인제 쪽 가가지고 거기 뭐 맛집 같은 데 갔다가 가려고 먹고 가려고 1시간 일찍 출발했거든요? 근데 1시간 늦었어요. 예상 시간을 보니까 1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2시 도착인 거야. 2시 촬영 시작인데. 이거 안 그래도 형님들도 있고 늦으면 이제 다 민폐잖아. 얼마나 민폐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스트리머들이 이런 거 있을 때 PD님들이나 작가님들이 스트리머들한테는 집합 시간보다 1시간을 일찍 알려준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지각을 했으면. 그래서 저는 항상 가면 한 30분 정도 일찍 가려고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늦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만 근데 이거 1시간을 늦게 생긴 거야. 우주한테 그냥 빨리 가라고 얘기만 하고 잠도 안 와 이제. 뭐 10분 20분 늦는 것도 아니고 1시간 늦어버리니까 아예 모르겠다 씨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 덱스한테. 아우 형님 어디십니까? 언제쯤 도착하십니까? 하니까 딱 보니까 얘도 늦어. 그리고 요번 주말이 그 벚꽃 마지막이었다면서요. 그래서 차가 엄청 막혔다 그러더라고. 아 씨발 나 2시 이러니까 갑자기 존나 웃어. 막 나 늦는데 너가 왜 웃어 하는데 형님 저는 1시 58분입니다 그 전날에 준비하려고 도착한 제작진 빼고 다 늦었어. 그렇게 차가 막힐 줄 아무도 몰랐던 거야. 피디님이 늦으면 눈치 안 보여. 피디님은 진작에 와있지. 근데 이제 한꺼번에 다 같이 늦는다고 문자가 오니까 피디님이 아 그럼 아예 그냥 딜레이 시킬 테니까 천천히 와라 위험하게 오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올 때 2시간 10분 걸렸거든요. 근데 갈 때 4시간 반 4시간 20분 막 이렇게 걸려버리니까 촬영이 끝나면은 저녁에 그냥 고기 적당히 구워 먹으면서 그냥 인스타 라방이나 아니면 트위치 방송 조금이라도 킬라 그랬거든요. 촬영이 일단 한 11시 반쯤에 끝났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소주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동민 형님이 초단이랑 덱스는 중간에 자러 가고 저는 그래도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8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 5시 반까지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짬이 나서 뭐 방송을 할 만한 시간이 있진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 군대 얘기도 많이 했고 뭐 이것저것 얘기 엄청 많이 했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랑 이제 방송 여러 번 같이 한 뭐 이제 연예인분들 용진이 형님이나 분하 형님이나 동민이 형님하고 다 뭐 급을 나누는 것조차도 사실 이상할 정도의 우리나라 제일 가는 연예인분들이잖아. 다 무섭거든요 사실. 다 무서운 사람들이야. 근데 이상하게 동민이 형님한테 유독 잘 못하겠어 연락 같은 거를. 오히려 제일 편하게 대해주는 거는 동민이 형님이야. 용진이 형님이나 분하 형님은 뭐 다른 연예인분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은 아유 뭐 오킹님 하거나 뭐 그래 오킹아 그래 고맙다 뭐 이런 걸 하는데 동민이 형님은 불 안 갖고 와 이 새끼야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빨리 갖고 와 약간 이런 느낌인데 형 오히려 더 편하고 좋은데 묘하게 연락하기 어려운 모르겠어 편하게 대해줘서 선을 넘을까봐 자제하다 보니 그런 건가?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술 먹다가도 동민이 형님이 넌 그니까 형이 부르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왜 안 불러? 씨발 이러면서 막 죄송해요 내가 만약에 그냥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이러면 아마 불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인방 쪽이잖아. 내가 만나는 형님들 같은 경우는 다 나보다 뼈대 이만큼씩 굵고 말조심이나 이런 거 정말 더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 연예인분들 중에서 일부는 인터넷 방송을 하면 급이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본인은 그렇게 안 느껴도 회사나 이런 데서는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 있고. 그러니까 얻는 득보다 잃을 수도 있는 실의 위험도가 너무 높아서 인터넷 방송 쪽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 왜냐면 이게 생방송이나 이런 걸 많이 안 하다 보면은 말실수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준하 형님이랑 방송할 때 느낀 거지만 연예인분들은 틀이라도 짜여져 있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끼시는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아? 대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날 해야 될 거 오늘 틀어서 뭐 할 거냐 오늘 그냥 형님이 뭐 사주시는 거 먹고 그냥 뭐 얘기하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약간 뭔가 동민 형님이나 부르기가 좀 굉장히 신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술 마시고 그래서 막 이런 이래서 이렇게 했다 하니까 야 그런 거 신경 쓰는 거부터가 서운하게 만드는 거야 사람. 내가 뭐 힘이 있을 때 불러야지 나중에 형 불 다 꺼지고 부를래?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굉장히 감사했지 그런 말 자체가. 그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뭐 한 5시 막 됐죠. 얘기하다가 뭐 에이전트 H 형님하고 나하고 미나 누나하고 초단 이렇게 넷이 있었어. 그거 얘기하는데 막 에이전트 H 형님이 막 우크라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해주고 그런 거 왜 그런 거예요? 막 물어보면 이제 막 이것저것 얘기해주고 미나는 막 들으면서 너무 경청하는 거야. 너무 재밌게 들어. 와 그건 너무 충격적이.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리액션도 좋고 사상 자체가 굉장히 건강해요. 제가 그걸 확 느껴가지고 요즘 또 그런 거 좀 중요해. 그러니까 나는 나랑 사상이 다르더라도 잘 지낼 수 있는데 가까이 지낼 생각 못 할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아 미나누님 너무 시원하고 뻥뻥 뚫리게 말을 잘해줘가지고 그럴 리는 없는데 만약에라도 제작진이 많잖아. 그 중에 좀 이상한 사람 한 명 있으면은 막 이렇게 또 될 수도 있을까 봐 살짝 걱정해. 근데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그런 건 욕 먹어야죠. 아니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막 너무 재밌었어. 그러니까 초단이 이제 98년생인가요? 그러니까 나이가 은근히 꽤 있더라고. 나는 20살 이렇게 생각했는데 24살인가 그렇더라고요. 나랑 5살 차이 정도 나는데 동민이 형님 입장에선 비슷한데 나 볼 때는 조용히 해 이 새끼야. 저 새끼는 저거 약간 이러는데 초단 볼 때는 너무 있잖아 사람이. 왜냐면 초단님이 완전 초식해야. 초단할 때 초가 초식동물 할 때 초식인데 완전 내성적이고 웃을 때도 막 굉장히 그 수수한 그런 느낌으로 있잖아. 동민이 형님이 촬영하는 내내 보면서 막 참 이러면서 막 되게 인자하게 있잖아. 어우 난 그 형님 뭐 열반 오른 줄 알았어. 너무 막 아빠 미소 지으면서 하는데 리얼 아빠 미소였음. 아유 그 몇 년생이라 그랬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어 저 98년생이라니까 아우 진짜 딸벌이구나. 잠깐만 오빠 몇 학번이시죠? 하니까 나 98학번이야 첫사랑 성공했으면 진짜 딸이 돼요. 남자들 중에서는 덱스가 또 막내예요. 또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에이전트 형님이 혼내. 너희 새끼가 막내 새끼가 막 안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도 신경 안 쓰잖아. 그리고 막 동생이긴 하지만 종이컵 같은 거 깔면 같이 깔고 내가 이제 내가 먼저 깔아. 덱스가 이제 잠깐 뭐 딴짓하고 있어서 핸드폰 하고 있어. 옆에서 에이전트 형님이 이 새끼는 막내 새끼가 개 빠져가지고 막 이러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덱스한테 먼저 물어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눈치 주는 것처럼 보일까 살짝 걱정되긴 했는데 내가 이걸 안 하면 얘가 혼나. 이제 술이 없어. 그래서 막 이제 동민이 형님이 이렇게 찾고 있어. 그러면 이제 가서 먼저 갖고 오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먼저 일어나려다가 덱스한테 옆에서 나 술 좀 갖고 올게.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씨 존나 불쌍해. 그 덱스 내가 시키려고 물어보는 거 아닌 거 알지 않을까? 감사해요. 어서 술 다 먹은지 몰랐어요. 나랑 덱스 뒤에가 난로가 있었단 말이야. 존나 더워. 누가 뗄감 꽉 넣어놔가지고 그 난로가 화목난로야. 이 화목난로 쓰신 분도 아시겠지만 나무를 꽉 채워놓으면 안 돼요 절대. 두세 개 정도 넣어놓으면 이렇게 되고 하는데 막내 PD님을 시켰는데 나무를 가득 채워가지고 밑에다 불집에 존나 뜨거워 씨. 나 아사도 했어 등으로. 동그랗게 앉아있으면 동민 형님이 에이전트 H 형님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는데 나랑 덱사 여기서 이러고 듣고 이러고 바로 옆에서 좀 뒤로 가 이 새끼들아. 덱스가 이제 뜨거우니까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야. 그래서 나 덱스 괜찮아? 그러니까 더우니까 술 너무 올라오는데요? 그러더니 먼저 들어가 잤어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러다가 이제 어제 5시까지 자고 일어나서 오늘 점심에 촬영하고 집에 오니까 한 2시 정도 됐더라고. 어제 제대로 잠을 못 잤잖아요. 8시에 바로 기상 미션 같은 걸 해. 알람을 맞춰놨는데 다들 술을 많이 먹고 잤잖아. 덱스, 나, H, 동민 요렇게 잤거든요. 덱스는 걔는 차를 타고 자더라. 혼자 어디서 안대를 갖고 왔어. 야 어디다 쌓아놔도 모르겠다. 요 형님 둘이 좀 코를 골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자다가 제가 거실에서 못 자고 소파로 가가지고 최대한 창문 열어놓고 너무 더워서 그러고 한 2시간 정도밖에 못 자긴 했는데 덱스가 제일 일찍 하고 왜냐면 제일 일찍 잤거든. 하고 그 다음 나 2등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깨. H형도 안 나오고 동민 형님도 안 나오고 미나 누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술을 제일 많이 먹은 양반들이야. H형님 나와가지고 어이씨 알람이 왜 안 울렸지 하니까 니 들었나? 하는데 덱스가 이러고 있다가 멈춰 딱 웃더니 그 선배님 시끄러워서 껐습니다. 에? 니? 덱스 이러고 있다가 밥 먹고 H형님에게 핸드폰을 여기다 이렇게 두고 했는데 처음에는 못 들은 거야. 그거를 덱스가 먼저 들은 거지. 뭐 덱스가 먼저 듣고 가서 덱스가 껐어.
덱스가 진짜 개웃기네. 원래도 웃겨. 덱스가 내가 봤을 때 UDT가 브레이크야. 덱스라는 사람 자체가 UDT를 안 갔었으면 내가 봤을 때 제일 가는 또라이가 됐을 수도 있어요. 진짜. 저번에 이제 나랑 합방할 때 열심히 하겠다 방송.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만나가지고 덱스 요즘 방송 열심히 하고 있지? 저번에 한번 봤을 때는 뭐 2-300명 보고 있던데 되게 많이 늘었던데 하니까 그러고 그 이사 때문에 요즘 방송을 많이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뭐 죄송할 것까지는 없어. 이사 때문에 안 했으면 안 했나 보지 뭐. 그쵸? 이 지랄하고 입에 붙었네 죄송합니다가. 아니 좀 불쌍해. 다시 한번 뭔가 UDT 뭐 이런 게 좀 돼가지고 막내 크리에이터가 나오지 않는 한 덱스 영원히 무의미 없어. 매니저 느낌으로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어. 우주같이 이렇게 매니저 느낌으로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분은 또 UDT 후임이야. 근데 서로 때려. 그 후임한테는 먹히고. 덱스 선임은 짱제 에이전트 에이지 건들 수가 없어. 9살 8살 많은 막 이 정도니까 맘먹거나 이런 걸 생각을 못해. 같이 뭐 파병 갔다 왔어도 군인들이잖아요 사실. 지금은 전역 다 해서 뭐 민간인이겠지만 특수부대 이런 분들은 또 군기 같은 게 또 되게 빡세지 아무래도. 상하관계가 매우 뚜렷한 그런 느낌인데 자기 밑에 후임은 또 이제 1-2년 차이밖에 안 나. 오늘 집에 오기 전에 이제 매니저님이랑 담배 피면서 그 얘기하는 거 보는데 계속 이러고 있다가 팍 쳐 이렇게. 이게 맞는 게 덱스였으면 왜 그러십니까? 이럴 거거든? H 형님이었으면 때리는 게 덱스야. 팍 치니까 후임이 이러고 담배 피우고 있다가 아이 씨하니까 덱스. 그니까 본인도 세거든? 은근히 또 망가지는 거 되게 안 두려워하고. 덱스 썰 중에 그 제일 웃긴 게 UDT 되고 자긴 너무 멋있다고 생각. 그러니까 멋있지 실제로도 멋있는데 휴가 나와가지고 UDT 옷 입고 강남역 11번 출구에다가 선임한테 뒤지게 혼났대요. 그냥 사람 많이 지나다니는데 서 있는 거야 멋있게. 몇 개수야? 어? 좋됐다 하고서 이제 개 떨리고.